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S60 3세대 T5 인스크립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9년 10월에 등록해주신 2020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만 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부 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전혀 없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앞쪽 5.50으로 6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스크래치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없네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93으로 거의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V쿨 썬팅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은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4쪽 다 콘티넨탈이네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쪽 보시면 바운스 앤 웰키스 네, 사운드 되어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0,30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차 간격 조정,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앞쪽에 이 차량 HUD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위쪽 살펴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 앞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쪽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네, 360 어라운드 뷰 깔끔하게 작동 잘 되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옆쪽 보시면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주차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 아래쪽 보시면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쭉 살펴보시면 주행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다시피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보관 중이고요. 이제 스타트 버튼 있고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앞쪽 보시면 뒷좌석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세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보실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보실 텐데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살펴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도 보실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볼보 S60 3세대 T5 인스크립션 모델 살펴보았고요.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